HCN은 송년 기획으로 우리 지역에서 의미 있었던 이슈들을 되돌아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 배치 문제를 놓고 촉발된 대구 경북 간 갈등이 구미산단으로 불똥이 튀면서 단체장들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봉합된 듯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오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공항 화물터미널 배치 문제를 두고 불거진 대구 경북 지자체 간 갈등. 지난 7월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된 뒤 화물터미널이 군위에 배치된다는 발표가 나오자 의성군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확전 양상은 결국 이철우 경북지사가 화물터미널 복수 설치를 건의하고 국토부가 의성과 군위에 서로 다른 기능의 화물터미널 설치를 검토하기로 하면서 봉합됐습니다. 조용조용하게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서로 간에 협의해서 처리해야 된다. 대구에서 하는 거 아니니까 대구하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대구하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합의를. 하지만 이로 촉발된 대구와 구미 간의 갈등은 골이 더 깊었습니다. 구미시가 공항 물류단지와 고속도로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불편한 심기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부터입니다. 최근에 터무니없이 구미에서 물류단지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또 구미 군의관에 고속도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의성군에서 불안한 거예요. 홍 시장은 앞으로 구미공단에 새로 입주하는 모든 업체는 무방류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공장 설립이 불가능하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구미시를 압박했습니다. 홍 시장의 잇단 공세에 김장호 구미시장도 결국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구미산단 무방류 시스템 도입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와 타당성 없이 부당한 협박을 가하는 것이라며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고 구미 5산단 입주업종 완화 문제까지 번졌습니다. 홍 시장이 무방류 시스템 도입에 이어 구미산단 기업 입주 시 업종 제한 동의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며 엄포를 놓았고 반도체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해 5산단의 입주업종 완화가 필요한 구미도 여러 가지 논리를 펴가며 강경 대응했습니다. 지난 10월 경북도가 반도체 특화단지 육성에 필요한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종 추가 확대를 건의해 이 논란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긴 했는데 실현 여부에 따라 변수는 남아있습니다.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상생의 가치를 인식하고는 있지만 상처가 아물지 않은 대구와 구미. 새해엔 남아있는 갈등의 불씨를 완전히 떨쳐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